네, 지난달 27일이죠. 강원도 정선에서는 낭보가 전해졌습니다. 광주시청 소속의 한국 육상 간판 스타 김구경 선수가 코리아 오픈 국제 육상대회 100m 남자 결선에서 10초 07로 한국 신기록을 경신했습니다. 네, 오늘 피플인사이드 한국 육상 간판 스타 김구경 선수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좀 늦었지만 일단 축하한다는 말씀 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 아마 이 신기록 당일날 기자들이 많이 모였다고 들었는데 네. 좀 부담스럽지는 않으셨나요? 사실 그 정도의 많은 취재진들이 몰릴 줄은 몰랐는데요. 좀 네. 이틀 전에 기록을 한번 깨놓은 상태라 그런지 좀 네. 많이 몰려가지고요. 사실 좀 개인적으로 부담이 많이 됐던 게 사실인 것 같아요. 혹시 신기록을 세울 수 있겠다 이런 예상을 좀 하셨나요? 좀 자신감은 차 있었던 것 같아요. 이틀 전에 한번 기록을 깼고 또 깰 수 있을 거라는 자신이 있었기 때문에 좀 자신감을 갖고 좀 경기에 임했던 것 같아요. 네, 네. 그럼 결승선을 딱 통과할 때 아, 신기록이다 이런 느낌이 왔나요? 아, 좀 긴가민가 했었어요. 이게 기록이 좀 100분의 몇 초 차이로 분명히 깨지고 안 깨졌겠구나 생각했었는데 좀 예상했던 것보다 기록이 너무 잘 나왔고요. 좀 깜짝 놀랐던 것 같아요. 저는. 네. 네. 기록을 세우기 이틀 전에 바람 때문에 기록이 무산되면서 약간 아쉬움이 나왔었는데 네. 그때 심정은 좀 어땠나요? 그러니까 좀 아, 할 수 있겠구나. 이게 바람이 불었고 이제 비공인으로 남았지만 아, 이 기록을 다시 공인 기록으로 내가 돌릴 수 있겠구나라는 좀 자신감을 갖고 좀 경기 임해보자 이틀 뒤에 그런 생각을 계속 했던 것 같아요. 되새기면서. 네. 사실 그 경기 당일의 컨디션이나 뭐 운동장에 뭐 그런 거라든지 아니면 바람 이런 영향이 좀 있을 것 같은데요. 한 어느 정도 영향을 좀 끼치나요? 네, 일단 100m 정도 좀 많습니다. 뒤에서 바람이 불어주는 거, 앞에서 바람이 불어주는 거랑 기록 차이가 너무 크고 또 이제 네. 트랙의 상태, 그날 그라운드의 컨디션, 이게 모든 환경이 좀 맞아 떨어져야 나올 수 있는 기록이기 때문에요. 네, 좀 거의 절반 이상은 좀 맞아 떨어져야 되는 것 같아요. 일단 실력도 중요하고 그날의 컨디션도 중요하지만 바람의 컨디션, 그라운드의 컨디션 모든 게 삼박자가 맞아 떨어져야만 네, 기록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요. 네. 큰 영향을 미치는 것 같아요. 네, 네. 이제 이 세계 선수권 대회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다음 달 4일인데요. 네. 이 대회 장소인 런던 올림픽 스타디움도 광주 월드컵 경기장처럼 몬도 트랙인지 좀 궁금합니다. 네. 일단 거의 요즘 세계적으로 좀 몬도 트랙이 많이 좀 이제 추세 인 것 같고요. 좀 네. 광주 월드컵 경기장도 유대회를 치르면서 좀 국산 몬도 제품 플러버라는 제품을 깔면서 탄력과 반발력이 엄청 좋거든요. 그래서 네. 저도 월드컵 경기장에서 훈련을 많이 하면서 좀 부상적인 부분에서도 많이 조금 약해졌고 그다음에 반발력이 좋기 때문에 좀 제가 스피드를 내면서 훈련을 할 수 있는 데 도움이 많이 되는 것 같아요. 이 몬도 트랙이 실제 이 기록에도 영향을 좀 미치나요? 네, 그럼요. 저는 좀 사실 아직 국내에는 좀 우레탄 트랙이 많이 있는 편인데 예. 저는 네. 좀 몬도 트랙에서 늘 기록을 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네, 자연스럽게 광주는 몬도 트랙에서 연습을 하다 보니까 좀 네, 저한테는 좀 많이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네. 네, 그럼 이번 기록이 세계 랭킹에도 좀 변화가 있습니까? 네, 이제 항상 늘 100위권 이렇게 밖에 있었는데 올해 제가 공시를 뛰면서 36위까지 올라갔거든요. 그러면서 네. 네. 좀 더 자신감을 갖고 하다 보면 되지 않을까. 이제 현재 많이 주목하고 있는 게 이제 9초대 진입인 것 같습니다. 네. 아시아에서는 이제 한 명밖에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 어떤 선수죠? 중국의 수빙티안 선수라고 이제 2015년도에 9초 99 이제 진짜 좀 어떻게 보면 그 선수도 좀 대단한 선수인데 그 선수도 일단 10초 공대 1대를 계속 평균적으로 뛰면서 9초대를 들어갔기 때문에 저도 일단 그 선수처럼 10초 07을 한 번 뛰는 게 아니라 10초 공대를 한 여러 번 더 뛰다 보면은 또 9초 때 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 네. 네. 또 이번에 광주 시청 소속으로 옮기면서 기록 갱신을 했다 이런 이야기가 있던데 어떻습니까? 네. 맞습니다. 제가 광주 시청을 옮기고 신기록 세 번이나 세웠거든요. 네. 15년도부터인데 사실 선수가 훈련에만 집중을 할 수 있다고 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좀 저희 이제 감독님께서 좀 선수는 훈련만 할 수 있게 뒤에서 좀 서포트를 좀 잘해 주시는 편이에요. 일단 좀 사적인 문제나 다 모든 것들을 감독님이 뒤에서 다 해결해 주시고 선수 네. 운동만 할 수 있게끔 그런 분위기가 자연스럽게 조성이 되다 보니까 좀 훈련에만 전념하면서 집중할 수 있는 것 같아요. 네. 팀 분위기 자체가 워낙 좀 그렇게 좋고 그다음에 감독님 뒤에서 많이 서포트 해주시니까. 네. 네. 이제 키가 176cm인데 이 단거리 선수치고는 약간 단신이 아닌가 이런 평가가 많습니다. 이게 사실 좀 우사인 볼트 선수가 나오고 좀 그렇게 바뀌었는데요. 네. 좀, 예, 원래 그전에는 좀
원래 작은 선수들이 더 잘하는 추세였는데 네. 우사인 볼트 선수가 나타나면서 이제 100m는 장신이다 이렇게 조금 인식이 좀 바뀌었어요. 근데 네. 사실 네 절대 키가 작아서 그게 단점이 된다고 생각하지 않고 일단 제 피지컬에 맞는 트레이닝을 하다 보면 더 좋은 결과가 있을 것 같아요. 네, 10초다 그러면 또 짧으면 짧고 또 길면 긴 시간 아니겠습니까? 네. 이 달리는 시간 동안 어떤 생각을 하시나요? 집중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결승결 골이 나기 전까지 아무 생각도 안 들고 그냥 오로지 결승점을 바라보고 향해서만 달리자 다른 생각하면 안 된다라는 좀 네 제가 그 전에는 좀 다른 많은 수많은 생각했거든요 그 10초 안에 그러면서 네. 좀 페이스를 잃으면서 경기력이 뒤떨어졌던 적이 좀 많아서 지금은 최대한 결승점을 바라보면서 네 좀 많은 생각을 하지 않고 그냥 좀 그냥 오로지 결승전을 향해서만 뛰는 것 같아요 스타트 총소리가 나오면요 네, 네. 이 달릴 때 생각도 궁금하지만 사실 훈련할 때 어떤 마음가짐으로 하는지도 궁금하거든요 그러니까 좀 목표가 좀 뚜렷하기 때문에 그 훈련을 다 버틸 수 있는 것 같아요 이제 육상은 야외에서 훈련을 하고 또 요즘 폭염주의보라 많이 힘든데 좀 네. 그냥 단지 그냥 9초대라는 목표 그 목표 하나만으로 좀 수많은 훈련들을 좀 버틸 수 있는 것 같아요 네, 네. 근데 그 훈련들을 하다 보면 10초, 이게 10초 뭐 이런 네. 때가 안 나오면 또 슬럼프가 이렇게 찾아오잖아요. 네. 그럴 때는 좀 어떻게 극복하시는 편인가요? 최대한 기본만 다시 하려고 노력을 해요. 슬럼프 왔을 때는 좀 저 스스로도 안 됐던 것이 무엇이고 무엇이 어디서부터 꼬였는지를 차근차근 생각을 하면서 네, 다시 조금 이제 훈련에 임하는 것 같아요. 네. 요즘 말씀하신 대로 폭염 경보 그리고 또 장마까지 오면서 비까지 내리고 있는데 요즘 이 세계선수권 앞두고 좀 휴식을 취하고 계신지 아니면 훈련을 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네, 아직 지금 세계선수권 한 달도 넘지 않았기 때문에 네. 쉴 수 있는 시간이 없어서 네, 계속 훈련에 임하고 있습니다. 네. 네. 이제 다음 달 런던 세계선수권 대회에서 어떤 목표를 가지고 있는지 좀 말씀해 주시죠. 일단 세 번을 달리거든요. 예선, 준결승, 결승. 네. 사실 아직 한국에서는 좀 준결승에 진출한 선수조차 없었거든요, 지금까지. 네. 일단 한국 최초로 좀 준결승을 진출하는 네, 목표를 잡았고 일단 좀 준결승을 진출한다고 하기보다 제 기록 10초 07이라는 한국 기록을 한 번 더 세우면 자연스럽게 준결승 진출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그걸 목표로 잡고 있습니다. 네. 네. 또 앞으로 계획은 어떻게 되시나요? 일단 내년 아시안 게임 있거든요 자카르타에서요. 네. 일단 거기서 이제 최고 성적 좀 9초대를 들어가면서 금메달을 따는 게 일단 최종 목표고요. 네, 지금 한참 전성기가 온 만큼 조금 더 노력해서 나중에 후회하지 않도록 네, 지금 더 노력 많이 하겠습니다. 네, 네. 앞으로도 더 좋은 기록 기대하겠습니다. 네. 김국영 선수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